사실 몇 달은 살아보고 룸투어를 찍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계속 미루고 미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상태로 갇혀지고 나서는 룸투어를 찍으려면 정말 대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콘텐츠다 생각해서 계속 미뤘다가 이제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요 자취방은 저의 네 번째 자취방이고요.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현관부터 소개를 하자면, 집안 청소를 안 했다 싶으면 여기부터 진짜 더러워져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되게 더러워지는 편인데, 저는 분리배출을 할때 그냥 한꺼번에 몽둥이로 가져가서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요 튼튼한 이케아 가방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밑으로 가져가서 배출을 해요. 그리고 요 밑에는 건조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 여러 번 극찬을 했던 미니 건조기예요. 이건 사실 이사 다닐 때마다 대체 어디다 놔야 되지 가장 고민이 되는 가전제품이기도 한데, 다행히 여기는 현관 넓이가 그래도 좀 있어서 그냥 현관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빨래 돌린 날에 바로 여기다 다 집어넣고 뽀송뽀송하게 나오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느낌도 저는 안 들었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꼭 시켜줘야 방이 습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창문을 닫아놓고 사용하면은 진짜 사우나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옷이 막 줄어들거나 상하는 건 싫어서 옷 같은 거는 전혀 안 넣고, 뭐 수건이랑 속옷이랑 안 줄어드는 옷들 이런 것만 집어넣는데도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석 수납함이랑 이런 선반 같은 거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장 보러 갈때 쓰는 장바구니, 그리고 택배 반품할 때 쓰는 박스 테이프, 밑에는 가위 꽂아뒀고, 다이소에서 산이 미니 칼, 이거 택배 뜯을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라서 입을 일은 없지만, 저는 겨울에 롱패딩을 항상 여기다가 걸어뒀거든요. 이제 방이 작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아주 최적의 스팟이었어요. 저는 손님이나 친구들 올때 옷걸이에 외투 걸어서 다 여기다가 보관을 해둡니다. 이거 진짜 꿀팁. 이 집은 이렇게 신발장에 전신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그냥 원래 쓰던 거는 본가로 보내버렸거든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공간인데요. 제가 여기 첫 입주다 보니까 신발장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다 신발 넣어놓고 쓰던 신발장에 이렇게 옷을 집어넣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땐 이게 다새 거여가지고 제 마음대로 개조를 조금 해봤는데, 일단 이사 오자마자 이런 신발 정리함? 이런 신발 정리 모시기를 사뒀어요. 가지고 있는 신발들 더 많이 정리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외의 공간에는 이것저것 그냥 다 쑤셔 넣어놨습니다. 쇼핑몰에서 옷 사면 오는 더스트백이나 이런 비닐봉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여행 다닐 때 은근 유용해가지고 다 모아두는 편이고요. 이 안에도 다 더스트백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쇼핑백 같은 것들. 이제 원래 여기 위로는 전부 다 선반이 다 껴져 있었는데, 겨울에 옷을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 있던 선반들을 몇개 빼고 여기에다 코트를 막 걸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두 개를 껴넣은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학교 돗바랑 막 과잠이랑 이런 거다 쑤셔 넣어놨는데, 이거는 조만간 본가로 다시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 끼워져 있던 선반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그냥 잘 수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 오면서 에어프라이어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본가로 보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쓰고 있고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제가 원래는 냉동실에다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놨었거든요. 이거는 봉투가 막 완전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지는 않지만, 이거 뚜껑을 닫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꾹 눌러주면 밀폐가 돼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 이거 그냥 여기다 두고 쓰고 있고, 고구마도 그냥 여기다 놨어요. 이쪽에는 스타일러가 있는데, 스타일러를 자주 쓰지는 않아서 평소에 그냥 겨울 코트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제 친구가 작년에 떠준 마크라메. 여기 딱 걸어놨고, 이거는 얼마 전에 산 약과인데 이번 주말에 본가 갈 때 언니 주려고 대리 구매를 해놨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많이 걸어놔요. 여기는 빨래 세제랑 섬유연제랑 수세미나 주방 세제 같은 것들 원 플러스 원 하면 진짜 많이 쟁여둬서 저기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안에 화장실 휴지, 롤 휴지 이런 것들 다 저 안에 있어요. 저 건조기랑 요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전선을 가져와서 여기서 멀티탭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규조토 발매트 맞고요. 이 집의 화장실 문이 되게 특이한 게 이런 슬라이딩 도어예요. 근데 이제 약간 불투명함을 곁들인? 저는 어차피 혼자 사니까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좀 민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리개 커튼을 뭐 양면 테이프랑 박스 테이프 총 동원해가지고 대충 덕지덕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친구들이 왔을 때 민망한 상황이 없도록. 그리고 처음에는 이 문이 대체 뭐 이렇게 만들었냐 싶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요 앞뒤 공간이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은 차마 청소를 안 해서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화장실은 무조건 건식으로 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발매트를 깔아서 쓰고 있고요. 저거는 자주에서 산 제품입니다. 제가 자취 처음 시작할 때 샀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그냥 계속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맞춰서 잘라서 쓰고 이러면서 거의 한 4년째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진짜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세면대랑 샤워부스가 그냥 합쳐져 있는 구조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샤워를 하면은 이쪽으로 물이 튀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요 유리막이랑 이쪽에 있는 벽 사이에 이런 압축봉을 달아서 이렇게 샤워커튼을 달아줬고요. 이게 샤워커튼이 막 무겁지가 않아서 잘 버텨주더라고요. 이것도 나름 자취 꿀템이라고 생각하는 샤워가운. 그냥 씻고 나오자마자 입고 스킨케어하고 이러는 편입니다. 이 선반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주문해서 붙여둔 건데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개를 놓고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요. 제가 이 모로칸 오일 이 브랜드 제품을 좋아해서 이것도 한번 사봤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그래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냄새가 좋다길래 영업당한 그로우워스 샴푸. 이거는 클로란에서 보내주신 민트 샴푸? 그리고 요거는 닥터오르가 바디워시. 요즘 데일리로 쓰는 거는 사이오스고요. 운동하고 갔다 와서 막 클로란 쿨샴푸를 쓰고 약간 머리가 향기로웠으면 좋겠다 하면 그로우워스 쓰고 정말 가끔씩 요 샴푸바를 씁니다. 어이없죠? 핸드워시. 요즘 필수템이죠? 핸드워시 이렇게 뒀고 제가 제주도에서 만들어 왔지만 정말 안 쓰고 있는 개구리 비누. 저는 아침에는 폼클렌징을 쓰는 게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이런 순한 컨디 클렌저 아니면은 이게 뭐더라? 이게 노니 비누인가? 아무튼 예전에 동남아 여행 가서 사왔던 비누를 세안할 때 쓰고요. 그리고 폼클렌징, 이거는 양치컵. 그리고 저 워터픽도 제가 유튜브 보다가 광고에 영업당해가지고 샀는데 아직 써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배치만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런 선반이 있어서 여기다 스킨케어 제품들 다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화장솜 그냥 이렇게 개봉해놓고 올려놓고 쓰고 있고요. 이걸로 토너 닥토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그냥 버려서 이게 꽉 차면은 쓰레기통에 버려줘요. 이거는 원래 제가 칫솔꽂이로 쓰던 건데 여기는 칫솔꽂이가 따로 있어서 그냥 휴지통으로 용도를 바꿨어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한 게 꽉 차면은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돼요. 다음은 저의 주방인데요. 일단 저 주황색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흰색 시트지를 붙여볼까 하면서 실제로 시트지까지 사뒀는데 막상 또 하려니까
나중에 뒤처리하는 일이 너무 귀찮아질까봐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요. 아, 이런 포인트 컬러 대체 왜 넣어서 건물을 짓는 건지 정말 이해가 너무 안 가요. 대체 왜? 보시다시피 저는 빨래통을 안 넣고 그냥 세탁기 안에 바로바로 넣어버려요. 대신에 자주자주 돌리고 젖은 수건 같은 거는 저기 문에다 걸어서 한 차례 말리고 집어넣고요. 그리고 저렇게 닫아두지 않아요. 지금은 촬영한다고 닫아둔 거고 쾌적하게 유지를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나름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오늘 점심을 해먹고 설거지한 것까지 그대로 냅뒀는데요. 설거지를 엄청 미뤘다가 해두면 진짜 전쟁이에요. 여기까지 다 꽉, 어떻게든 꽉꽉 쌓아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사실 주방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제가 작년 자취방에서 쓰던 거랑 거의 그냥 다 똑같은 거여서 그냥 이 정도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요 실리콘 물막이 정말 여러 번 말하지만 좀 더러운데 꼭 사세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요. 여기에 요런 게 있는데 이렇게 꽂아서 말릴 수 있다는 거를 발견한 순간 정말 유레카였어요. 진짜 유레카. 이걸 발견한 제 자신이 너무 천재 같아요. 짱이야. 나름대로 저만의 순서대로 저렇게 용품들을 꽂아뒀고요. 이제 상보장. 근데 아까 휴지 넣어놨던 저 수납함도 그렇고, 요 창고도 그렇고,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손이 안 닿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와서 요거를 샀어요. 요거는 이케아 스툴인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 밑에는 이 초록색 체커보드 러그를 깔아뒀고, 생각보다 안 질리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집에 포인트가 되어주는 느낌? 하부장은 나름대로 제 질서가 있는데, 백 같은 것들, 뭐 양념, 분말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는 냄비랑 저울이랑 야채 다지기랑 잡다한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이 예쁜 라일락색 프라이팬은 영국에 사시는 율리가 선물로 보내주신 팬이고요. 아주 유명한 팬이더라고요. 뒤에 저렇게 쑤셔놨어요. 그리고 도마꽂이를 하나 자주에서 사서 이렇게 도마를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원터치 휴지통 진짜 편해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서 막 계란 깨고 이러면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지고 막 발로 눌러가지고 던져놓고 다시 닦고. 안 돼. 이럽니다. 요 청소기는 제가 예전에 광고를 진행했었던 드리미 물걸레 청소기인데 제가 청소기를 지금 두 개를 써요. 저쪽에 있는 거 하나랑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이 청소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조금 있어서 막뭐 떨어질 때마다 번쩍 들어서 휙휙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로 쓰는 거는 저 오비큐브 청소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요 물걸레 청소기로 싹 닦아줍니다. 뭐이 청소기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둘 중에 아무것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요 빌트인 냉장고가 있고요. 이건 쇼핑몰에서 시켰을 때 딸려온 건데 그냥 분위기가 예뻐서 같이 붙여뒀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립톡인데 오브제처럼 붙여놔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걸어뒀어요. 요 폴라로이드는 제가 그냥 인쇄해서 붙여둔 거예요. 저 윤기 씨랑 상자 씨 뽑아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요 공간은 조금 더 북적북적하게 채워나갈 예정이에요. 너무 작위적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뒀고, 그리고 이 용기는 제가 요거트를 넣어서 맨날 넣어두는데, 지금 요거트가 없는데도 이거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냥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전자레인지를 뒀고요. 이게 뭔가 딱 봐도 전자레인지를 넣으라고 만든 것 같은데,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처음에는 전자레인지를 딱 놓으면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밑에 막책 같은 거 깔아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신발장에서 요게 남은 거예요. 신발장에서 뺐던 선반 두 개를 여기다 딱 까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열려요.
이것도 진짜 유레카. 아무튼 이렇게 전자레인지 있고요. 여기는 저의 간식 창고입니다. 브리타 필터 여기다가 딱 끼워 넣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곰돌이랑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 비염약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유산균. 여기 가운데는 이런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밥솥이랑 커피포트, 믹서기, 토스터기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요거는 제가 청소할 때 진짜 잘 쓰는 먼지털인데 이거를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걸어뒀습니다. 그 위에 수납장. 저의 소소한 프로틴바 같은 간식들, 그리고 체중계, 책, 가글 이런 것들을 그냥 놨습니다. 이쪽에는 아주 작은 옷장이 있는데 여기도 저거를 걸어서 이제 행잉 플랜트를 달아놨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답니다. 저 위쪽에는 얇은 상의류, 그리고 맨투맨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슬랙스 청바지, 그리고 추리닝이나 그 외의 바지들. 나름 질서가 있죠. 여기 가방 같은 것들 다 걸어놓고 저 밑에도 운동복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뭐 모자 이런 거 걸어두긴 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걸면은 이게 너무 안 닫혀서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보일러실인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일러실 안에다가 물건을 적치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캐리어랑 빨래 건조대랑 손님용 의자 이렇게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사실 안 된다고 듣기는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패브릭 포스터. 한쪽은 제가 제주도에서 사왔던 가르송 티미드 자석을 붙여놨는데 나머지 한쪽은 고정시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박스 테이프로 또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어차피 저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 버섯 모양의 장 스탠드랑 저 오비큐움 청소기 두 개를 놨고요. 이쪽에 콘센트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멀티탭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전원을 꽂고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이 집은 정남향이어가지고 해가 진짜 잘 들어요. 요 이중 커튼을 달았습니다. 요 안쪽에는 요런 샤랄라한 시폰 커튼, 그리고 바깥쪽에는 화이트 계열의 암막 커튼. 진짜 열심히 서치를 하다가 이 커튼을 찾았어요. 이것도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진짜 굳이 따지자면 연그레이?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사봤던 암막 커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근데 조금 비쌌던 걸로. 그리고 여기는 저의 침대 존인데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프레임 같은 큰 가구는 안 사려고 했는데 여기는 수납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수납 침대를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여기는 이런 니트 종류를 넣어뒀어요. 여기는 잠옷, 베개 커버들. 요 칸은 지금 이것 때문에 잘 안 열리는데 여기 안에도 이불 커버랑 매트리스 커버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제가 워낙에 침구를 좋아해서 하나 둘씩 사 모으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칸이 전부 다 침구류예요. 요 협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치랑 이런 거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협탁인데요. 브이로그에서 보셨던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깡깡 때리면서 만들었던 그 협탁입니다. 저 이런 충전기 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바닥에 떨어지면은 침대에서 이걸 찾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케이블 고정하는 이런 거를 붙여놔서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여기부터 찾아서 이렇게 선을 끌어서 쓰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말리는 편인데 애초에 이 협탁을 만들 때 그걸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열리게 만들었고 일부러 저기 뒤에는 판을 덧대지 않았어요. 여기 안에 멀티탭을 끌어와서 쓸 수 있게 뒤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헤어 제품들을 넣어놓다 보니까 지금 안에가 조금 오염이 됐는데 여기서 머리 말리고 이럽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헤어 제품은 요거랑 요거. 그 약간 미용실 가면 마지막에 트리트먼트 해드릴게요 하고 뭐 발라주잖아요. 그 냄새예요. 아마 같은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냄새가 너무 좋고 머리도 너무 부들부들해지고요. 그리고 요 모링가 헤어오일. 요거는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한데 용량에 비해서 많이 발라도 머리 안 떡지고 뭔가 바른 만큼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느낌? 이거 조만간 재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애플워치 스트랩이랑 애플워치 충전하는 것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립밤이랑 리모컨. 이거는 역시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무선 선풍기. 이거 브랜드에서 실행 제품 보내주실 때 같이 보내주셨던 트레이인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제품 올려놓고 쓰고 있고요.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집에 와서 다 좋은데 이 벽간 소음이랑 그 창문 너머로 오는 도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냥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남의 발소리 너무 잘 들리고 남이 말하는 소리 너무 잘 듣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는 불 다 꺼놓고 여기서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에. 이 집이 복도에서 말을 하면은 그냥 방들한테 다 생중계가 되거든요. 막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 그 새벽 1시에 누가 복도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여기 이사 와서 그놈의 발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화가 났는지 새벽 1시에 1층에 내려가가지고 불 켜져 있는 집을 창문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발소리 쿵쿵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같은 층인데도 발소리가 막 넘어와요. 그래서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하나 샀습니다. 그렇게 소리 넘어오면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냥 바로 헤드폰 끼고 음악 들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저의 침대 옆에 필수품. 그리고 그 위로는 실버 버튼이랑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저 코카 인형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이패드 스탠드 검색해서 아무거나 샀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패드 보면은 극락입니다. 저 안쪽으로 꼬꼬핀을 달아가지고 행잉 플랜트 하나 더 걸어놨습니다. 요거는 시디드 의자 중에서 서울대 의자였나? 서울대에서 쓰인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의자로 유명한 의자인데 제가 시착을 안 하고 그냥 냅다 샀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장판 탓인지 의자 탓인지 바닥에 찍히는 게 좀 생겨가지고 이런 의자 양말 같은 거를 샀는데 제가 그냥 쿠팡에서 싼 거 시키니까 아이보리, 베이지, 회색, 검정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랜덤 배송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검정색이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쓰고 있어요. 어쩔 TV. 그리고 제가 뭔가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저 발받침대를 하나 샀고요. 이것도 쿠팡에서 그냥 아무거나 샀는데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저건 원래 수유 의자라고 되게 유명한 제품에 부속품으로 딸려있는 발받침대인데 이것만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TV 볼 때나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서 작업할 때 다리를 쭉 펴고 싶은 순간에 저거를 사용합니다. 잘 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바구니 안에는 미디 작업할 때 쓰는 이런 키보드, 페달, 오디오 인터페이스, 헤드폰 이런 것들을 담아놨고 그리고 삼각대, 충전기 이런 잡다한 것들을 같이 담아놨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두고 쓰다가 이게 먼지가 너무 잘 쌓여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씁니다. 이 책상은 한샘 라룸 크렘므
반타원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이에요. 제가 이걸 샀을 때만 해도 이게 별로 인기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안 흔하고 예쁜 테이블 찾았다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오늘의 집 인기 제품이 됐더라고요. 혹시 내 눈에 예쁜 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예뻐 보인다 싶었던 테이블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반타원 테이블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왔을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벽에다 붙여서 사용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벽을 바라보는 구조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작년에 데려왔던 학자스민 화분을 뒀고 이게 진짜 쑥쑥 엄청 잘 자라요. 이 뒤에는 이 컵에다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펜들이랑 애플펜슬, 가위, 자 이런 걸 꽂아뒀고 이것 역시 제가 항상 꿀템이라고 추천드리는 물티슈 케이스. 올해는 이런 달력을 들여봤고요. 요거는 제가 다이소 갔다가 다이소에 이런 예쁜 거를 팔길래 2,000원인가? 되게 싸게 주고 샀어요. 여기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일상용품들을 담아놓고요. 그리고 제가 간접등을 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천장에 있는 형광등은 별로 안 켜거든요. 밤에는 이런 간접등, 노란 불빛을 켜두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FF 컬렉티브 제품이고 이 태그를 안 떼는 게 뭔가 멋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달랑달랑 냅뒀어요. 여기도 이렇게 충전기를 빼면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매번 주워오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테이블 옆면에다가 저거를 붙여놔서 이게 뭐 떨어진다 해도 고정이 될수 있게 붙여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저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수납장을 샀어요. 이거 오늘의 집 보면 거의 열에 아홉은 사용하는 수납장인데 그만큼 깔끔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많아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밑에는 공기청정기를 뒀고요. 이제 컵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보관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컵 스탠드를 샀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애들 위주로 꽂아놨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되게 습관적으로 가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글을 두개 놓고 그리고 바디로션 여기에 이렇게 둡니다. 까다가 너무 빡쳐가지고 내버려둔 마늘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방이 방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거 썼다가는 옆집에서 찾아올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원래 사용하던 스피커를 집에 보내고 스피커가 없으니까 이거를 쓰지를 못해요. 지금은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쪽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진무님이 예전에 펀딩을 하셨던 책인데 여기에 이렇게 놨고요. 원래 여기서 사진을 뜯어가지고 붙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액자는 예전에 여기 침대 위에다가 걸어놓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그냥 놨고요. 제가 미디 배울 때 샀던 키보드예요. 제가 이때 49키랑 61키랑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사용하고 나니까 49키를 해도 됐을 것 같다는 그런 후회가 살짝 남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평소에 사용할 때는 책상으로 옮겨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슬쩍 보여드리자면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게 책은 대체 어디다 보관을 하냐 이거를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전 여기다 보관합니다. 아이패드 케이스랑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 꽂아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 보관을 했습니다. 이 방은 화장대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모든 화장품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책상에 가져가서 책상에서 이제 찹찹 화장을 하고 다시 여기다가 넣어두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미스트, 헤어롤, 머리끈. 요 뒤에는 향 관련한 제품들을 다 모아뒀는데 여기도 슬슬 자리가 없어서 막 쌓아놓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만 가득가득 모아뒀습니다. 이런 수납함들을 여러 개 차곡차곡 쌓아뒀는데 이거 두 개는 그냥 진짜 잡다한 것들 다 넣어두는 거고 요 맨 위에 거는 뭔가 딱 그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양면 스티커, 꼬꼬핀, 건전지, 뭐 이런 쪼이는 스패너 같은 것들, 뭐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케이블, 뭔가 평소에는 안 쓰지만 꼭 필요한 순간이 오는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용도의 상자예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데 그거 어딨지? 하는 것들은 요거부터 찾아보면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칸은 시딩 제품들 모아두는 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저 모빌인데요. 제가 처음에 저거를 샀을 때는 저 스프링클러에다가 이렇게 돌돌 감아가지고 달아뒀었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저 꼬꼬핀을 달아가지고 저기다가 달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방을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찍다가 느낀 건데 저 초록색을 좋아하나봐요. 찍다 보니까 초록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봐요, 제가. 아무튼 정말 방음이라는 큰 요소 빼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아마도 이번 8월 뭐 이쯤에 교환학생 가면서 방을 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에서도 이제 살 날이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4개월 동안 이 방에서 열심히 브이로그 찍어볼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채널 찾아주세요.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소파를 둘 수 있는 큰 방으로 이사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가자 화이팅!